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워크샵을 하나 홍보를 하려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소셜 알고리즘 7.0의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0 워크샵 해가지고 뭐 저와 우정현 선생님이 한 유닛을 맡아서 Discrete Urban Space and Connectivity라는 토픽으로 워크샵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말고도 총 4개 유닛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이 포스터는 이러하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뭐, 아젠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렉처러스에 보면은, 이제, 뭐, 처음에 나오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매스메티카로 이제 뭐 같은 거 만드는 거 하시는 것 같고요. 저와 우정현 선생님은 그 네트워크 아날리시스에 관련돼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성우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베이스로 어떤 그뭐 하는 것들 저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큰 제목만 읽어봤을 경우에는 그런 작업을 워크샵을 하시고 그 다음에 KC 이분 같은 경우는 뭐 AI 관련돼 가지고 뭐 컴퓨터 비전 활용해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큰 내용으로 보시면 포스트에도 나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문의를 해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게 이제 총 2주의 워크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각각의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렉처라든지 워크샵을 해드리고요. 근데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프로덕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리서치를 하거나 뭘 만들거나 아웃풋을 만드는. 근데 아웃풋을 만들 때는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또다 계세요. 그래서 저희 플러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여기 보면 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유닛에 맞춰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두 번째 워크샵엔 실제 프로덕션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여기 있고 그 피가 존재하네요. 예, 18만 원. 예, 18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선착순인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폼도 있고 그다음에 샘플워크 같은 거, 포트폴리오 같은 거네요. 예. 샘플워크를 한번 보내달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맞춰가지고 한번 이렇게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텐시브하게 2주에 걸쳐가지고 뭔가 만드는 것까지 가는 거는 좀 의미 있을 것 같고, 유닛을 각각 가르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같이 그 유닛을 만들어 나가는 선생님 한분한 분들이 다들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스페셜라이즈가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도 없고 또 네트워크도 많이 네트워크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 어날리시스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려는 네트워크 어날리시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알고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이런 네트워크들 컴퓨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들을 뭐 빌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비용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학생들한테는 어쨌든 그 이상의 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에 맞게끔 이제 준비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한번 트라이 해보고 또 제가 가르치는 유닛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면은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유닛도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은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에 도시에 뭐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코비드-19에 맞춰가지고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 삶에 디자인할 때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게 큰 아젠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제가 하일리 인컬리지 합니다. 꼭 오셔가지고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배우는 것도 빡시게 배우고 또 네트워크도 쌓고 예, 이렇게 아무래도 딱 시작과 끝이 있는 이런 인텐시브한 워크샵들은 힘들긴 하지만 반드시 배워가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단 광고를 좀 드리고 일단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그 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고 등록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